베티나 씨. 학교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심사할 때 좋지 않으니까 이름, 학교 말 안 해요. 2번, 3번. 중간이에요. 어디 재미있어요? 그러면 4등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유럽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독일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대 기억 덕분에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열고 많이 도와주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저는 노래방에 좋아해요. 한국에는 독일에 없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빠 언니를 이라서 부산에 있는 3일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계산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지만 사실은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 감동, 아주 감동하고 기뻐요. 네. 그리고 꼭 한국에도 가고 싶어요. 네. 지금 너무 긴장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네.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